세계에서 가장 얕고 짠 호수인 중동의 사해가 205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해 상류에 있는 호수에 댐과 운하를 건설하면서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주변 광산업체 등이 물을 마구 끌어쓰기 때문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소금 호수로 염분이 높아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며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몸을 담그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또 각종 유기물이 함유된 사해 진흙과 소금은 인기 상품이며 근처에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해발 마이너스 430m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호수인 사해가 2050년까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If you keep on taking water from fresh water from nature, from the Sea of Galilee or from the Euphrates, for example, we will eventually ruin the local environment. We need to take care of nature as well, or else we will all sink with it. 사해의 수면은 실제로 매년 1m씩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인구 증가와 농업 확산으로 폭증하는 물 수요를 채우기 위해 댐과 운하를 건설하는 바람에 물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광산업체 등이 사해에서 마구 물을 끌어다 쓴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Or we're going to see potentially more conflict arising out of these increasingly scarce water resources. 뿐만 아니라 사해 주변에는 곳곳에 싱크홀이 생겨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사해의 수면이 내려가면서 빗물이나 하천에서 스며든 담수가 땅속의 소금층을 녹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홍해에 물을 끌어들여 사해로 투입하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 사해는 결국 말라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